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 랑깨와 앙구독띠 앙따봉띠 죄송합니다.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포켓몬 시리즈 제6화 시즌2 6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번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션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미션을 받았는데 오늘 미션은 이렇게 떴습니다. 데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최종 진화하기. 하지만 저는 이 포켓몬을 미션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걸로 마기라 데기라스를 진화시키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기라스가 31렙이고 데기라스가 31렙이어서 레벨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오늘 이산사탕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금도 저번에 많이 캐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데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진화시키는 미션과 그런 거를 잘 좋아해서 오늘 데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최종 진화를 하는 이산사탕을 먹이는 그런 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교토리부터 캐고요. 이제 그럼 일단은 이산사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발광석이 몇 개가 있죠? 오, 발광석 되게 많네? 금괴는 63... 아, 생각보다 너무 없는데? 잠시만, 금괴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잠시만, 이상한 사탕 있어요. 아, 진짜 사과는 많이 있겠죠? 저번에 스타트할 때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내가 다 먹었나? 헐! 잠시만, 내가 다 먹었나? 기억이 안 나! 어제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 사과 파밍해야 되네? 사과 파밍하려면은 일단은 그냥 뭐 나무 참나무 부시면 되게 참나무를 좀 부시면서 노다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참나무 부시러 가도록 하죠. 뭐 일단은 대충 한 8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데기라스 그 뭐지 데기라스한테 먹이는 이산사탕을 그 8개니까 8864 그 정도 아닐까요? 그래서 8개 정도 만들 거니까 오늘 마기라스는 한 47렙까지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뭐 가면서 또 뭐지? 뭐 만나는 좋은 포켓몬 있으면 또 잡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몰랐는데 킥볼이 그 싸움을 건 다음에 해야 된대요. 제가 옛날에 그냥 싸움을 안 걸고 마기라스한테 그냥 던졌는데 바로 잡힌 게 그 운빨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약간 기억에 남다 보니까 그냥 던져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킥볼 사용할 때 싸움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노다가를 시작하도록 하죠. 참나무를 찾도록 하죠. 나무 개 많네 근데. 참나무를 찾는 걸로 하죠. 이게 참나무에서 사과가 나오나 아니면 그냥 나무 자작나무에서 나오나. 아, 그것도 몰라가지고. 나오겠지? 일단 캐볼까요? 그냥 아싸리 그냥 많이 캐보자. 그냥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과가 되게 안 나와요. 보통 막 그냥 나무 캐다 그냥 조금씩 나오니까 사과 뭐 흔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과 진짜 얻기 힘듭니다 원래. 맞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방을 만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이제 인벤을 저번에 제가 가방이 있는데 가방 모드를 깐지 모르고 가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방을 또 만들어서 약간 인벤을 좀 수월하게 만들 겁니다. 쉘커 상자라 보면 되겠죠. 띵 하면서 쉘커 상자. 사가 나오나? 이게 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되게 아 지금 나무를 한 뭐 많이 캐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캐는데 사가 많이 안 나오네요. 잔만보를 잡으면 사가로 주긴 하는데 아니 사가로 얻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잔만보가 되게 좋아요. 전설 잡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그 졸림 그 하품 유도해가 그 졸음 유도해가지고 또 잡으면 좋아서 또 막 그냥 무시할 수가 없네. 아 이거 참나무야 되나? 뭐야 이거? 뭐지? 여드름 같은데. 참나무야 되겠지? 일단 참나무 그냥 참 일단 확실한 참나무 찾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참나무 맞네요. 참나무 계속 가죠. 네, 참나무. 뭔 소리야? 마즈입니다. 마즈의 페이스북 핫 페이스북의 메시지. 그는 지금 군모에 있죠. 군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아 어차피 군대에서 유튜브 못 보더라고요. 페이스북 메시지는 되는데. 너무 재밌고. 왜 죄송해요. 나 진짜 안 그럴게요. 나 진짜
나 진짜 안 그럴게요. 군인 약 올리는 거 너무 재밌고. 뭐야, 이산사탕 10개 있네? 뭐야? 어? 어디서 났죠? 어디서 났지? 이산사탕은 좀 직접적으로 받기 좀 그렇다 해야 될까? 아, 저게 보상이구나! 어, 그러면은 약간 무다가를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게? 그냥 45레까지 만들면 되겠다. 아, 살체질을 데기라스한테, 아, 데기라스 어차피 세니까 데기라스 혼자 하라고 메리프한테 주고 전기템 좀 필요하니까. 사과 조금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들, 그 사과 이산사탕을 되게 만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산사탕 하나하나 안 아깝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포켓몬 진짜 게임에서는 이산사탕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여기선 그냥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안 아까워하셔도 됩니다. 지금 레벨 낮은데 왜 적용시켜요?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실까봐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무를 캐는데 안 나왔네요. 오, 나왔다, 하나! 아니, 하나나! 아니, 하나 나왔어! 아니, 씨, 이렇게 캐는데? 이렇게 했는데, 어휴! 사과. 그래, 참나무에서 잘 나오네. 참나무에서 잘 나오나? 아니면 자작나무는 잘 안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네. 왜 나왔네요? 아, 사과 3개? 그 다음 잠시만, 자작나무 있는데 가볼까요, 한번? 혹시 떨어진 거 있을 수도 있어. 난 비 오는데, 비 오면, 제가 원래 비 오면은 끄는데, 비를 안 끄는 이유가 비 올 때 또 나오는 포켓몬이 또 있어요. 그래, 좀 보면은 또 잡으려고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아, 사과 안 나오네, 자작나무에서. 아, 안 나오네. 오, 뭐야, 하이? 오, 이, 그건데? 괜찮은데? 오, 귀엽다. 오, 개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여워? 비 오서 나오는 애들인가, 쟤들이? 참나무에 캐야 되겠다. 나무 걱정은 없겠네요. 나 야간 2시 끝난다. 아, 왜, 근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 2시만 끝나니까 좀 그렇네. 그냥 뭐 상관없고 계속 나무 캐도록 하죠. 사과 제조기는 없겠죠? 사과 제조기는 없을 거야. 이렇게 놀아가니까 그런 약간 생각이 드네요. 이게 또 사과 나왔고요.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그 이산사탕에 대한 그 이산사탕의 보상을 잘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산사탕 말고 다른 그 미션의 보상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로도 괜찮아요. 뭐 금이라던가 뭐 뭐라지? 금도 뭐 그 뭐지, 이산사탕 만든 재료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생각하셔서 그런 약간 고퀄리티의 미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볼도 좀 그래요. 마스볼도 너무 그냥 진짜 한마디로 마스터버리니까 그냥 막 발견한 그 뭐지? 사용하면은 그냥 뭐 정설이나 그런 거 그냥 쉽게 잡아버리니까 막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요. 그 너무 빠르게 너무 재밌더라도 너무 빠르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절이, 컨트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캤는데 사과가 안 나오네? 아, 이제 사과 진짜 안 나오는구나. 나 나무를 지금 몇 개를 캐는데, 어? 뭐 예를 들어 나무를 캐는 도끼 효율 곡갱 효율 도끼, 아니면은 사과, 그렇게 해도 되죠. 뭐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내가 가죽이 있을라나? 가죽이랑 거미줄이 없어서 그 못 만들 텐데 그 가방을.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와. 사과가 지금 부서졌어. 그냥 뭐 이쯤만 하고 그냥 가자. 이쯤만 하고 이거 잎사귀 다 부서지는 거 기다리지 말고 제 부시죠. 부셔도 나오니까요. 그냥 다음에 오기 위해 그 이 모묘옥들을 다 심어놓자. 이거 심어놓죠. 아, 밤에다가 비우니까 좀 그렇다 보니까. 속속 렛츠 기릿. 아! 가세요. 어? 맞아! 뭐야 얘, 이 비행인가? 바위? 아니, 바위랑 상관없지 않나? 어! 오, 얘도 악인가? 잠시만, 정확히 빗나가, 공격이! 오케이, 그렇지! 아, 그래, 이거 맞았었어. 공격 빗나가니까 좀 그런. 어? 뭐야 얘? 어? 여기서 많이 봤는데? 도롱충이? 얘 뭐였지? 누구였지? 잠시만 검색 좀 해볼게요. 옛날에 얘를 잡아달라고 그런 미션을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데 안 좋네요. 안 좋네. 응, 잘 가. 오, 이 고미줄 준다. 결국 사과는 4개밖에 안 났다고 한다.
아니면 또 사가 나오는 포켓몬이 있으면은 걔 잡을 텐데. 오케이, 사가 또 나왔고요. 다섯 개. 그래서 그리고 이산사탕 먹이는 거는 한 10개까지 하죠. 이산사탕 솔직히 이 레벨 좀 30대에서 먹이는 건 좀 진짜 솔직히 저도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이라 해도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아, 싸운 건다 이제.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에 고랩 고수들의 던전을 가볼까요? 그 다음에 약간 머리 감은 지도 별로 안 돼가지고 씨, 머리 떡져 보이겠지? 저는 깨끗합니다. 아,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그거예요. 잠만보! 그게 필요한데 걔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약간 사용하다가 진짜 좋은 걸 알았어요. 잠시만요. 39 어? 어? 네기라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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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킥볼 싸움 건 다음에 합니다. 네기라스야! 네기라스야! 미안해! 너는 너무 레벨이 낮아! 레벨이... 미안해... 우리 행복했잖아? 그치?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즐겁게 놀았잖아. 이 정도는 난... 이 정도는 우리 행복하게 놀았다고 생각해. 행복하게 지냈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는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확실히 야, 싸움 걸고 잡는 거구나. 아니 내 운이 좋은 건가 또? 잘 모르겠네. 그다음 이거 지금 원래 집 가는 길인데 또 가다가 또 좋은 애들 발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할게요. 아니면 은혈이나 그런 거 나오면 또 좋잖아요. 내 운이 좋은 건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요. 내 운이 좋나? 잘 모르겠다. 우리 포켓몬 되게 잘 나온다. 에버라스, 아, 에버라스 진짜 에버라스도 귀여워서 좋아하는.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돼. 잡히지 마라. 욕심 없어요. 잡히지 마. 알았지? 도망쳐! 오케이. 다시. 아, 잡힐 것 같아, 근데! 아, 안 보여. 아, 이게, 아, 마우스 클릭이 안 돼. 이게 메리프 지나! 안 돼! 지금! 아, 72레벨을 바로 잡아. 아, 야, 이거. 좋긴 한데. 아, 씨. 오케이. 보송송 지나. 오케이. 아주 좋아요. 너무 그런데? 킥볼 개사기구나. 킥볼 개사기구나. 아니, 이게 좋긴 하건 좋은 건 맞는데. 너무 진노를 빨리 나가버리면 또 재미가 없는데. 그냥 무시할걸, 아. 이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위함인데 뭐 그냥 이왕 옮겨 잠만보 잡죠. 자, 되게 포필이 진짜 좋네. 아, 근데 헤비볼을 안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헤비볼을 만들어야 되는데 헤비볼을 만들어야지 좀 이게 그 잠만보를 잡기 쉬운데 헤비볼을 안 챙겼네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마게라스를 모르고 잡아버렸네요. 원래 마게라스 흔하고 좋은 예라서 오케이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원래 흔하고 좋은 예예요.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보송송도 이렇게 진화하였고요. 와, 이게 기술도 괜찮은데? 바위 타입 기술만 좀 없는 것 뿐이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할 말이 없다. 오케이, 어쨌든, 그러면은, 그래, 헤비볼 만들고 잠만보까지 잡고 끝내도록 하죠. 아, 그, 잠만보까지 잡도록 할게요. 이게, 아, 뭐라 말해야 돼, 님들한테, 진짜. 좋은 상황이긴 한 건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무도 되게 많이 캤다. 여기 잠시만 실이 실. 아, 실 하나도 없네. 와. 와우, 너무한 걸? 쓰레기 버려야 되겠다. 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자랐네? 제가 저번에 쌓았던 것보다 더 자란 것 같은데. 그럼 이산사탕도 만들도록 하죠. 아, 야, 너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시험에서 그 목표 점수를 맞기 위해 예를 들어 목표 점수가 90점이라 생각해봐요. 그래서 9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했어.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 근데
정작 그 공부 그 시험의 수준은 초등학생 1학년 수준인 거야.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긴 한데 좀 그러네요.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컨텐츠를 하는 입장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띵가띵가 아주 뭐 아주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면은 이단사탕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짠짠 맞아 뭐 이렇게 설탕 갖고 와야 되죠. 설탕 오케이. 아 뭐 자 뭔 소린가 했더니 이 자식이었구만. 어 잠시만 마기라스 오케이. 잡고요. 와 진짜 완전 세다. 와 진짜 너무 세다. 진짜 너무 센 거 아니야? 오케이. 네, 그럼 일단 설탕 만들어주죠. 그리고 딱히 막 설탕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산사탕 다섯 개가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킥볼의 사기성을 다시 알아보는 그런 결과였네요. 한번 진짜 전설 나오면은 한번 딱 해보도록 하죠. 그 전설 나오면은 그 한번 킥볼 제대로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어, 보송송! 뭐야 보송송! 아! 방금 마계에서 잡으면서 경험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거구나. 야! 보송송 치나 존령잼! 오케이 좋아. 전기 타입 제대로 된 전기 타입을 좀 얻었어요. 좋아요. 이거 혼란 버리고 가도록 하죠.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졸룡 이제 전기 타입도 제대로 생겼네요. 물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 타입 F8 화르바를 길도록 하죠. 그럼 일단 또 내 저의 메인 포켓몬은 또 마기라스가 되었네요. 이 마기라스가 너무 찾기도 약간 어려운 쉬운 편은 아닌데 흔한 편이죠. 흔하고 너무 포획률도 괜찮다 보니까 잡는 포획률이 몇인가 한번 확인했고요. 확인해볼게요. 마기라스가 포획률이 45네요. 근데 종족치는 600이에요. 메가 마기라스는 700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누가 나서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철로 이거 뭐지? 이것도 만들어야 되구나. 맞아. 그 헤비볼도 딱 만들고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오류가 있을 때 쓰기 위해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가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산사탕 파는 사람은 없나? 그럼 살 텐데. 트레이너 학살해가지고 트레이너를 학살해가지고 살 텐데. 아니 버튼도 만들어야 되네. 돌도 굽죠? 돌이 내가 없었나? 아니 자꾸 오지마라 너 죽어 바로 황천이야. 네, 돌도 아 여기다 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저번에 돌 굽지 않았나? 어이 구웠네. 한 15개만 만들면 되니까요. 한 2개만 더 딱 하고 가면 되겠다. 헤비볼 만들면은 이제 그란돈이 800인가? 800kg인가? 가요가 800kg인가? 그래서 헤비볼 좋아요. 만들어서 이제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무거운 포켓몬들. 아 잠시만 얘가 아니지. 찌로크는 이제 셔틀이 되었다. 맞아 잠시만 그 전에 약간 회복부터 시키죠. 약간 포켓을 치면 되지만 약간의 이렇게 치료하는 맛을 살리기 위해. 이 마기라 71렙 있으니까 야생에 나오는 포켓몬들은 그냥 아무나 그냥 확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 49렙 무서웠잖아요. 잠시만 얘가 아니네. 49렙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 그냥 해서 뭐 이렇게 때리면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니까 하고 해서 경치 되게 올리기 쉬울 겁니다. 8화르바 레벨 되게 엄청나게 진도를 확 나갔네요 갑자기. 그러면은 귀토리 다시 켜. 좋아. 그러면은 익스트림힐 다시 가서 그러면은 잔만보를 잡도록 하죠. 잔만보가 그 하품 유도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걔가 뭐 튼튼하기도 하니까 전설한테 한 몇 방 버틸 수도 있으니까 익스트림 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익스트림 힐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쭉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뭐 나무 찾는 데 가다가 그냥 쭉 가서 발견했으니까요. 아 마기라스가 바로 얻어지다니. 마인크래프트 생방송으로 약간 마기라스 금지령을 내려야 될 것 같다. 너무 잡기 쉬운데? 뭐야 얘? 핫쌈 아니야 얘? 아니구나. 핫쌈은 무조건 잡아야지. 마기라스 금지령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또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좋은데 흔한 애들이 많대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좋은데 흔하다. 약간 그런 거는 그런 생각 자체를 좀 안 했거든요.
이런 게 바로 그냥 바로 내 눈앞에 보여져 버리니까 약간 충격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익스트림 힐 와서 또 이렇게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거 챙기고요. 잠만보가 안 나와. 잠만보. 그리고 이산화탄소 땅이 났는데 잠만보한테 좀 쓰도록 하죠. 잠만보가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잠만보가 안 보이니 불꽃순이보다 잘 나올 텐데. 똑같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돌아다니는 게 더 뭐지 스폰율이 높을 거예요. 제가 막 그냥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몬스터니? 아니구나. 이렇게 되게 고지에 있던데 잠만보. 그렇다고 눈 지형은 있진 않고요. 막 아니 잠만보 안 나와. 아니 어 찾기 어 필요 없을 때는 어 잘 나오더만 또 어 필요 있으니까 안 나와 어 나 이런 노다가 되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돌아다니고 찾는 거 딱 나올 때 희열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너무 안 나오면 좀 짜증나. 아 왜 안 나오니? 왜 아침에 나오냐 아닌가 잠만보? 난 여기 익스트림일 맞는데 익스트림일 잠만보가 밤에 나오나? 아니 자니까 밤에 나올 수도 있겠고 아침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아침이랑 뭐 날씨 영향 뭐 시간 영향 그렇게 다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이게 외우기가 힘들어요. 내가 진짜 힘들게 잡은 거 아니면 외우기가 힘들어. 내가 힘들게 잡은 게 또 뭐가 있지? 기억이 안 나네. 힘든 기억이요. 아 맞아 민용 개 같은 거 그 밤에 깊은 디보션에 잘 나옵니다. 밤에 깊 비용은 더 잘 나오고요. 그런 거 알고 있구나. 민용 저번에 옛날에 생방송으로 찾는데 6시간이나 써가지고. 오 오케이 오 나왔다 오 되게 크다 나왔다 레벨 오 45 아주 양호띠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잡도록 하죠. 그러면은 일단 마기라스로 일단 약간 좀 튼튼한 얘로 하도록 할고요. 여기 드디어 나왔네. 여기 킥볼 날리고 그럼 잠만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아쉽게도 안 잡혔어요. 그럼 일단 계속 도망치고요. 계속 도망쳐. 아 뭐야 마기라스 갇혀있어. 도망갈 수가 없다. 죽으면 안 되는데. 아이씨 바꾸자 그냥 폭격물 던지죠. 몬스터볼 어차피 몬스터볼 이제 필요 없잖아요. 몬스터볼 막 던지자. 몬스터볼 이제 필요 없거든요. 헤비볼, 레벨볼, 킥볼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세 번! 아 아까워! 이렇게 레벨볼도 날려보자. 레벨 지금 72, 45니까 두 배거든요. 한 대 때려다 죽으면 어떡해. 한 대 때려볼까? 약한 걸로. 약한 게 없는데. 그나마 약한 게 이거거든요. 오 아 맞아 방어력 높지 얘. 아 맞다. 방어력 높지? 죽어! 아이 죽지마! 오케이 노란색 됐어. 이제 헤비볼 다시 날려볼게요. 저놈들 재우려고 어? 잡으려는 거거든요! 좋아요! 헤비볼로 잠만보 개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법은 뭐... 어떻게 가야 될까? 아이구야! 이제 전설 킬러를 할 수 있는 잠만보를 레벨업 시키고 이렇게 다니도록 하죠. 이렇게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활바를 진화시키려면 얘가 레벨 60 돼야 돼가지고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시리즈 6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Good dog, dita, bong, 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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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mo, dee. Good dog, dita, bong, dee. Oh!